오늘의 탐방의 주제는 구포지역 사람들의 일상과 구포시장입니다. 낙동강 입구의 요지에 자리한 구포는 오래전부터 경남지역 수류군송의 중계지이자 물산의 집산지였습니다. 이런 구포를 무대로 삶을 살았던 서민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자, 여기 뒤에 이제 안 보이네. 아파트, 동원 아파트 자리가 있습니다. 동원 아파트 자리가 예, 창고가 하나 큰 게 있었죠. 창고 이름이 뭐더라? 감동. 그렇죠. 구포의 옛날 이름이 뭐예요? 감동. 감이라는 뜻이 뭐예요? 감? 신. 그렇죠. 신을 모시는 곳이었던 감동이었는데 그 감동을 굳이 한자로 바꾼 것이 구포입니다. 따라서 구포는 이 구자는 거북구자가 아닙니다. 바로 구슬하는 동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포, 거북이가 많이 사니까 구포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생각하선 오해다 했죠 제가. 자, 감동을 굳하는 곳이니까 굳게다. 굳실 하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고유의 어떤 제사, 하늘의 제를 지내는 거. 그런 굳게였는데 굳게를 굳이 한자로 바꾸니까 구포가 됐다. 자, 구포에는 자 감동장이라는 장이 있었는데 그 감동장이 14년도에 불이 났습니다. 다시 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돈을 모았어요. 17일만 모았는데 그때 모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비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양산 군수가 항상 저 창고 위에 와서 놀았습니다. 누각이 하나 있었죠. 그 누각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산 정상에 누각이 하나 있었어요. 힌트. 삼차수, 강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삼차수고. 또 멀리 강에 섬이 일곱 개 있었어요. 7점산. 예. 삼차수와 7점산을 바라보는 누각이니까 이름이 그렇죠. 삼칠루입니다. 네, 우리 보조 강사님 오늘 확실히 하네. 예. 삼칠루가 있었죠. 예, 강의 시간 다 했는데, 여러분이 자르고. 그때 그 군수가, 당연히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구포는. 양산 소속이기 때문에, 양산의 군수입니다. 예. 이름이 어찌 됐죠? 양산 군수님이? 예. 뭡니까? 군수, 심. 이거 왜, 이거는 왜 붙였죠? 이거는 심후 예. 후작 예 이거는 정삼품 뒤에 붙이는 아니.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뭐야? 능숙 심군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또 돈을 모아가지고 예 비석을 선정비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예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그런 비석입니다. 알겠죠? 예. 자, 이게 뭐예요? 구포 주제소. 예. 이 길은, 예, 거의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게, 일본에서도 좀 잘 사는 사람들. 저 뒤쪽을 보세요. 저게 건물이 2층짜리 있죠? 예, 예. 일제시대 때 백화점 자리입니다. 백화점. 여기. 예, 예. 예. 예, 조국 두 개만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예, 적산곡 가옥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려주면 다 좋아했을까요? 대부분이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다, 재산을 처분하고 떵떵거리고 살았죠. 모리배라 하잖아요. 예, 예, 예. 그, 작년대는 모리배 아들들이 많아있던 여기다 어쨌든 뭐, 거의 뭐, 80%가 일본식 건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게 피 주차장 보이죠? 피 예. 저 옆에 오른쪽 저기 또 일본식 건물입니다. 맞지. 예, 예. 그 외에 뭐 공장 그다음 백화점 뭐 정미소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모여 있는데 여기는 일본 구포에 일본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구포 주재소인데 여기는 순사도 근무하지만은 누가 있었냐? 헌병이 있었다며 헌병. 그래서 칼 차고 무력으로 통치한데 일본 주재소를 대표하는 마크는 바로 이겁니다. 예. 예. 이것을 이 도시를 정비하는 친구들이 못 안는 거라 예.
빼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주면서 이걸 그려놔야만 주제소답다 해서 새겼습니다. 이것을 창문을 찌뜯고 우리 잡아간 사람들 풀어내라고, 예, 이 주민들이. 자, 여기가 만세 거리입니다. 만세 거리. 예.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서 있는 자리는 일본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총을 쏘던 자리입니다. 어디로 향해서? 저쪽으로 향해서. 저쪽에서 우리 주민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죠. 요 자리에서 뭐 타고 왔다 그랬습니까, 내가? 부산에서 뭐 타고 왔다? 열차. 기차. 기차. 열차 타고 와가지고 기차 위에서부터 쭉 펼쳐가지고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유일하게 총을 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요 자리. 자, 요 자리 바로 위에가 주제소가 있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주제소 아까 봤죠? 온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럼 돌을 보십시오. 내가 왜 왔냐면, 아직도 일본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 모양이 이렇게 마름모 꼴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일직선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 외성도 보면은 거의 70도 각, 이렇게 누붓습니다. 이렇게. 알았죠? 장씨들이 전부 다 땅을 다 내가지고, 예, 무상 기증을 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지금은 내 거니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구포 사람들이 공짜로 내놓은 겁니다. 공짜로 내놓은 땅입니다. 예. 자, 여기 시장에 무슨 통입니까 이게? 예. 1번가입니다. 1번가. 1번가. 무슨 가? 1번가. 한번 걸어볼까요? 예. 요 끝에 구포국수가 팝니다. 예. 저희 구포국수는요, 그 역사학적으로는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식민지 시절에 그 아마 그 곡물을 탈취해 가기 위해서 구포역 주변에 정미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미소에서 우리 각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많이 탈곡하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밀가루도 그 빻았던 그걸 가지고 그 구포시장에 한두 집이 구포국수 집이 차려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포에서 국수를 많이 생산하게 되었던 이유고요. 구포국수가 이제 특히 좀 유명하게 된 이유는 요 학우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요, 학우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요 물금 양산 물금까지도 바다 짠물이 올라갔어요. 예, 그 짠물이 구포 지역에 바다 낙동강물에 머무르면서 그 국수 건조장에 묻어 있는 그 건조장에서 국수에 묻어가지고 그 구포국수가 짭조름하게 맛이 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유명했던 것 같고요. 감동진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 감동진의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표시를 낸 겁니다. 이것이 구포역에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낙동강 근처가 없으니까, 낙동강이 멀리 있으니까 여기다가 해놨는데, 여기서 각 축제 때마다 물류 유통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하역꾼들이 하얀 옷 입고 짐 나르는 모습 보여주고, 배에 실는 것도 보여주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매년 하니까 구포 축제 때 나루축제라 그러죠? 오셔가지고 그 모습만 이렇게 보셔도 볼만합니다. 여기 배가 되거든요. 짐꾼들이 가서 배에 그 물건을 실어가지고 구포 감동장에다가 실고 창고에 넣고, 창고에 또 여기서 물건 해가지고 실고 가고 절로 안동으로 올라가고 이런 걸 재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런 자리인데 감동진의 기억이라 가지고 그냥 요 감동진 자리는 아닌데 멀리서 오더라도 우리 감동진의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태까지는 구포의 언저리에서 하는 낡은 대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 이현호 국장님의 해박한 대설의 안내를 받고 난 뒤에는 이제 구포의 품 안으로 안긴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구포가 부산에 끼친 그 영향들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지리적,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구포역지를 다녀도 거기에 만세거리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구포의 옛날 이름이 감동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라는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도 구포에 이런 데가 있었는지 몰랐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지 몰랐다라고 말해주실 때 굉장히 뿌듯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부산에 우리가 몰랐던 지역을 많이 알 수 있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도서는 표영수 작가의 부산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입니다. 부산은 지정학적 위치와 여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특수성 때문에 선사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순환과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이 책을 통해 부산 사람들의 삶 속에 새겨진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대도서관은 2010년 3월 19일 개관하였습니다. 꿈, 감동, 지혜가 숨쉬는 행복한 도서관을 목표로 정보 이용, 문화 강좌, 독서 활동 등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